이채씨,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느 분이죠? 이지곡으로 1위 후보에 오른 르스라핌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르스라핌입니다. 네, 르스라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재원씨,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자리 이렇게 탐내실 건가요? 항상 긴장하세요. 아, 긴장은 할 테니까 다음엔 저랑도 채채제 해주시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르세라핀 여러분 1위 후보 축하드리고요. 1위 후보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피어나가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피어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재씨, 소감 어때요? 네, 저도 이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한 번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무대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라는 곡도 준비해봤는데 스마트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보는 영리함으로 세상의 위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지와 스마트 무대에 모두. 자, 그리고 새학기 시즌을 맞아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처음에 친해지기 어려웠던 멤버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친해진 비법은 뭐였는지요. 자,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최다 득표를 받은 분이 바로 채원 씨입니다. 저요? 네. 저요? 와. 자, 그리고 채원 씨를 뽑은 카즈아 씨. 뭐라고 네. 적어주셨죠? 제일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언니였어요. 아니 근데 약간 웃음 포인트가 맞으면 바로 친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네. 많이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장난을 주로 쳤죠? 예를 들어 약간 언니 오늘 좋은 향이 난다.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내 취향.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군요. 자, 썰렁한데 네, 되게 좋네요. 네. 네. 자, 그럼 최다 득표로 뽑히신 채원 씨는 누구를 뽑으셨죠? 저는 은채를 뽑았는데 네. 은채가 하도 낯을 너무 가려서 처음에는 네.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 때 또 안아주면은 금세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채원 씨한테 뽑히신 은채 씨는 네. 누구를 뽑으셨죠? 저는요, 4명 모두를 뽑았습니다. 4명 모두요? 와. 네. 왜요, 왜요? 아무래도 언니들은 저를 되게 잘 챙겨줬지만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조금 이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관계는 모든 것이 다 언니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뭐 이런 거구나. 그쵸? 왜 그래요, 채민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실 장난이고요. 자. 그럼 이제는 다 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르세라핌의 1위 공약을 한번 친근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지 인트로에 리코더 같은 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리코더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옆 대기실이었는데 저희 여기가 초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계속 리코더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 체크해 볼까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트레이비의 무대부터 체크해 보실까요? 뮤직 큐!